계속 찾는데 결국 못 찾았어. 신발 무슨? 너 날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 뭐냐? 신발이 남편이야? 그런 거 있잖아. 응? 검색해봐. 찾아볼까? 어? 찾아볼까? 어. 어? 어? 각 자고. 신발 잃어버리는 꿈 맞는데? 어. 남편 잃어버리는 거지? 어. 꿈에서의 신발은 직장이나 안 좋은 꿈이구나. 맞아 맞아, 안 좋은 꿈이구나. 또한 배우잖아, 연인. 맞지? 그렇다니까. 화를 내 그래.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조심해라고. 애정에 관한 문제가 생김을 암시한대. 잘해라 진짜. 연인의 배신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파혼이 됨을 의미합니다. 어떡할 거니 너? 어, 빨리 퇴퇴퇴 해야 돼. 어? 우리 오늘 파혼 아니? 야, 파혼은 약혼 이런 거 했을 때 하는 게 파혼이야. 왜 그래? 아, 그런 거야?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이야. 아. 웃을 일이니 너?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그래. 웃을 일도 아니지, 무슨. 퇴퇴퇴라. 그래, 퇴퇴퇴. 퇴퇴퇴해야지. 퇴퇴퇴. 그러니까 뭐 그걸 그렇게 굳이 믿어. 아니 그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냥 그래도 재미더라도 그런다 이거지. 근데 아무튼 저거는 진짜 저런 미신을 믿으면 안 되는데. 잘 계시네 근데. 그래갖고 자기는 맨날 이렇게 무채색만 입는 거야? 무채색이 아니고. 이게 색깔이 어쩜 이렇게 다 이렇게 빨간색이나 노란색 이런 게 하나 딱 들어가면 색깔이 딱 예쁠 텐데. 남자가 빨간색 속옷을 잘 안 입을 텐데. 나는 그 여덟 개 팔자 중에 어? 다섯 개가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같은 건 입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안 믿고 이제 뭐 저기 뭐 사주 역학 이런 걸 공부하셨어요? 아니, 공부는 좀 했고. 이게 약간 좀 지루하지 않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면? 내가 쌍둥이를 낳게 된 거라니까? 어? 속옷이 무채색이라서? 아니, 내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뭐, 뭔 소리야 또 그거는. 내 팬티 달라는 남자들이 꽤 있어, 요즘에 젊은. 아, 쌍둥이 낳으려고. 그러니까. 여자의 속 고쟁이는 얻어다 입는다 해도 남자의 팬티를. 우리는 나 때문에 나게 된 거지. 쌍둥이를. 무슨 근거냐고. 그냥 막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막 뱉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옷으로 다 맞으면. 그 눈에 띄니까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상하게 눈에 띄어. 우연하게 매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퇴퇴퇴 세 번 하라는 말을 하는 거지. 조심하자. 매사에. 그렇지.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안 좋은 말이라도 하나 읽으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게 그러니까. 집에서. 기분 찝찝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괜히 이렇게 사람 찜찜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봤는데 그걸 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지.